지금 시연하신 권영찬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또 화가로서 정상의 위치에 있는 작가입니다. 세계 각지의 개인전과 퍼포먼스가 계획되어 있고요. 또 해외 미술관, 국가원조, 컬렉터가 300여 점의 작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기운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권정찬 교수의 작품 퍼포먼스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굉장히 능감교수의 힘찬 기운을 모두 담아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공유팀의 이 용그림 시연의 마지막은 오늘 잠시 후에 우리 고윤환 시장님께서 활용 검정의 시연을 장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차선을 축제에서 퍼포먼스를 한 것은 첫째 용어를 이제 왜 선택했냐면은 용어는 옛날부터 그 비를 몰고 오고 풍요로운 그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농촌이나 어촌이나 여러 곳에서 용을 그리고 또 용을 놓고 기우제도 지나고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자사말 축제가 있는 그 문경은 그 과거 길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과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출시하기 위해서 문경 세절을 넘어가는 것은 곧 이제 과거를 보기 위해서 넘어가니까 결국은 이제 과거를 한다는 것은 그 성천한다. 즉, 이제 그 어변성용이나 해가지고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된다. 즉, 물고기가 용이 되어서 여의주를 득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제 과거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제를 찾다 보니까 용을 그리고 특히 이제 차사발 축제니까 거대한 호수를 차사발로 보고 거기에서 용이 성천하면서 여의주를 득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고윤환 시장님이 화룡 점정을 한 것에 마지막 인자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원래 이제 그 이 퍼포먼스는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누군가가 옆에서 곁들여서 하는데 그저 방문이나 하고 어떤 뭐 분위기를 잡는 그런 걸 떠나서 그 지역의 한 주인이 또 그렇게 점정을 하는 것도 또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퍼포먼스가 참여한 관중이나 지역민들에게 그 지역의 어떤 기운과 힘, 특히 그 이제 에너지를 공유하는 그런 의미로서 제가 임했다.